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복순입니다. 오늘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네, 버섯을 평소에 매우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길러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버섯은 어두운 데만 잘 놔두고 물만 뭐 하루에 충분히 좀 부어주면은 초보자들도 쉽게 재배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재미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냐면 이렇게 생겼네요. 원래 이렇게 세워서 어두운 곳에 두고 물을 이렇게 부어줘서 한 3일 정도 되면은 완두콩만한 이렇게 촉이 올라온대요. 그리고 그때 비닐에 벗겨주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채취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된다고 하대요. 그리고 한 4번 정도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아직 해동이 되지 않았어요. 이거를 좀더 녹으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찬물에다가 충분히 담궈 놨다가 옮기면 될것 같아요. 이번에도 꼭 반드시 성공을 해서 생식으로도 먹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버섯볶음 그걸 꼭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. 예스. 근데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. 표고버섯 배지를 갖다 놓은 지 지금 3일 정도가 된것 같은데요. 보이시나요? 볼록 튀어나온 버섯이 하나는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한 개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. 약간 실패한 듯한 슬픈 예감이 드는 건왜 그런 걸까요? 네, 오늘 5일 정도 됐거든요. 아, 너무 귀여워. 많이 자랐어요. 한쪽은 아예 실패한 줄 알았더니 다행히 여기 촉이 올라오고 있어요. 바로 다음 날인 6일째인데요. 아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, 근데 자라는 속도가 막 눈에 보여요. 정말 빨리 자라요. 너무 더워요. 제가 주말에 놀러 갔다 오느라고 벌써 딸 때가 지났는데 이제 오픈을 하네요. 짠, 진짜 진짜 많이 컸어요. 진짜 대박. 짠. 제가 물도 열심히 주고 비닐도 씹어가면서 장난 아니잖아요. 이게 지금 딸 때가 지나가고 퍼졌어요.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말릴 수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메뉴는 버섯 양념구이. 표고버섯 양념구이. 이렇게 따면 되는 건가요? 제 얼굴만 해요. 너무 많이 키웠어요. 표고 냄새. 죽인다. 양은 버섯이 커서 충분히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버섯 볶음, 고! 맛있게 익어라, 버섯들아. 안녕하세요. 제가 키운 버섯으로 맛있게 표고버섯 양념구이를 완성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맨입에 먹기는 좀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.
그래서 인생 막걸리. 일단 역시 막걸리를 한 잔 딸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너무 시계 안 들었나? 언제 먹지 이래갖고? 한 잔 먼저 받으실 예. 자, 일단 한 잔 하겠습니다. 짠! 목 넘김 부드러운 거 인정. 맛있는데?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대박. 자, 기름 소금장 그리고 이거 방금 다시 따왔어요. 손으로 또 찢어 먹어야 맛이죠. 너무 맛있다. 대박. 자, 그럼 짠.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얘도 웃고 나도 웃고. 응? 이런 거는 확실히 크게 크게 한 입에 아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짜게 짜게 자르면은 이 식감이 떨어지잖아요. 고기 먹는 것 같아요, 고기. 결국 실패할 것 같았다는. 이거 봐서 TV도 제 성공입니다. 저는 그럼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먹고 또 저와의 시간을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앙.